사실 뭐 대단한 걸 하신 건 아니고 상식적 활동을 하신 건데요. 우리 정치가 상식 수준보다도 안 됐던 거예요.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광주 5.18 문제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아주 낮았던 호남에서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뭐 전략적인 그런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이 손잡고 있던 이제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 지금도 뭐 완벽하게 떨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광화문 집회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이 정당이 상식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당으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가는 그런 전초에 털을 닦았다 이렇게는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이제 뭐 서로 앉은 자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과거 인연보다도 그 맡은 자리에서의 또 그렇죠, 관계가 네. 또 새롭게 또 형성될 수 있겠네요. 네. 김종인 체제 오는 3일이면 이제 100일을 맞게 됩니다. 10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동안에 소위 뭐 이념적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념적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연역적인 거거든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먼저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 내지 지지층만 포섭하려는 이런 당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또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에 갇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오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상당히 시대를 앞선 이런 이것이 뭐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고 그의 국민적 반응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뭐 저희가 중도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 정책을 위한 당의 행보를 일단 배를 띄웠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 평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대단한 걸 하신 건 아니고 상식적 활동을 하신 건데요. 우리 정치가 상식 수준보다도 안 됐던 거예요.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광주 5.18 문제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아주 낮았던 호남에서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뭐 전략적인 그런 뭐 역할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손잡고 있던 이제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 지금도 뭐 완벽하게 떨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광화문 집회의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는 이 정당이 상식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당으로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가는 그런 전초에 털을 닦았다 이렇게는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정강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좀 결정 지을 것 같고 당명도 오늘 뭐 발표를 한 후에 뭐 며칠 후에 조만간이면 좀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강정책에 이제 확실히 좀 포함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명, 국민의힘으로 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당내에서 이 당명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절차상 아직은 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당에서 메시지는 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의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11시에 의원총회를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나 지금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가 1, 2일 예정돼 있지만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시켜놓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한 뒤에 절차상의 민주적 절차는 거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명에 대해서는 사실 몇 가지가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중에 하나에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고는 있지만 절차상 확정은 아직 아니다. 이게 아직 하고요. 비대위 차원에서의 결정 정도인 거죠?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던 했고, 거고요.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국이 상임전국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당원 개정을 위해서. 그런데 미리 그것을 이제 1일 날 예정해놨다는 것은 의원총회는 사실은 그냥 통과 의례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아마 전국위원회 등을 약간 연기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정강정책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 문제, 뭐 최종적으로도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뭐 사선 연임 제한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위헌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을 수 있는 의제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총회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건 역시도 좀 아직까지 좀 여지를 열어두고 또 봐야 되는 거네요.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셧다운 됐었는데 어제 처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상임위별 결산 심사도 시작되고 내일이면 9월 1일 정기국회에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결산을 하다 보면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는 국회보다는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1차적으로 이렇게 매듭짓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거의 결산 절차 사실상 거의 끝났어요. 사실 절차가 국회에서 좀 법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원래 지금 안건은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임위 결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그 상임위 결산은 다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서 24일 정도에 이제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과 추경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된 개정 여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정하겠다 오늘까지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태예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예. 2명 통합당이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을 돌리겠다라 이런 취지의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또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4+1로 통과시킬 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추천 과정에서 문제 해결될 수 있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절차적 정당성은 분명히 보장돼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선거법하고 맞교환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을 지금에 와서 그 해당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다시 개정하겠다. 저는 이렇게는 이낙연 대표께서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경우에는 이제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야죠. 추천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추천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아마 민주당도 추천위원 추천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일부러 추천 안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할 건데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고 또 하나는 추천을 한다는 게 그 위헌 법률 심판 결정 나온 후에 하신다는 겁니까? 입장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추천 절차에 결국은 협조할 건데 이것을 오늘 내일 하라라고 압박하는 것도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은 아직 하지도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거는 법대로 안 하냐, 이건 법대로 하라 이런 식의 압박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당 측에서 후보 추천을 좀 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보인다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는 겁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내일부터 바로 정기국회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중에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서로 합의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 당대표가 선출됐던 만큼 9월 정기국회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협치는 잘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재난지원금 문제는 의견이 저기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듭을 짓고 끝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통합당이 나중에 다수당이 되면 그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법률이 제정되고 주고 그 법률적 기한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야지만이 경제와 민생으로서 국회가 전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정을 보면은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고 나서 15일부터는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나서 24일 날 본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근데 본회의 이전에 공수처법을 만약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요. 스스로 제정한 것을 바로 또 몇 개월 만에 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일주일 연기를 하신 이유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본인 손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빠른 진행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